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챕터의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네, 2-6에 해당되겠죠? 네, 여기에 보면 The Joy of Good Conscience, 좋은 선한 양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글 읽어볼게요. The glory of a good man is the testament of a good conscience. 자, 영광이죠. 어디야에? Of 야에? Of a good man. 선한 사람의 무엇의 영광은 여기 주어져? Is the testimony. 어떤 증거다. 그렇죠? 간증이다. Of 야에? Of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의 증거다. 뭐가요? The glory of a good man. 선한 사람의 영광이. 그 영광은 사실 무엇이나 양심. 근데 어떤 양심? Good conscience라는 거. 여기에 good man이라는 거, good conscience라는 거 반복돼서 나오면서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앞에 that에 해당되는 어떠한 문장이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that 나오고 of 이하의 어떠한 네,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의 형태는 The glory of a good man is the testimony of a good conscienc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쓸수 있어요. The glory of a good man is 자, 만약에 that이라고 얘기하면 요 내용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glory와 비슷하다 그러면 that of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의 그것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선한 사람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testimony를 써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이 the glory를 쓴다고 한다면 그걸 대체해 주는 that만 써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이런 구문 that of a good conscience 영어에서는 이런 구문을 많이 씁니다. 비슷한 거를 그냥 또 쓰지 않고 그냥 that of a good conscience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 선한 사람의 영광은 뭐냐? The glory of a good conscience라고 했을 때 that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영어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keep your conscience good. 자, 여기에 keep에 여기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해라. Therefore, 그러므로 keep your conscience good. 유지해라. 선하게. And you will always. 너는 항상 이 always 위치를 보십시오.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죠. 이 본동사 사이에 always를 넣어준다는 거. You will always. 너는 항상 enjoy. 즐길 거다. 뭐를? happiness. 행복을. 뭐 하면? 예, keep. 그러면 뭐 하면? keep your conscience good. 너의 양심을 선하게 유지하면 and 그러면 you will always enjoy happiness. 행복을 즐기면서 항상 너는 뭐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콤마에 for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라는 살짝 표현 for a good conscience yeah, 선한 양심 can bear 열매 맺는다 a great deal 이라는 건 대단한 일 대단한 양 대단한 일을 bear 이렇게 추수하다 낳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and can bring joy 그리고 어떻게 해요? and can bring 가져온다 joy 기쁨을 가져온다 even 언제 심지어란 말이죠. Even 여기서 심지어. 심지어 어느 때? In the midst of adversity. Adversity는 뭡니까? 뜻이 역경이라는 말이죠. 역경의 한중간에 In the middle of죠.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인데 In the midst라고 씁니다. In the midst of adversity. 역경의 한가운데 심지어 뭘 가져온다? Joy.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 무엇이요? A good conscience는 bear, 자, can bear. 양산해낼 수 있죠. 상당한 양의 상당한 일을 a great deal, 예, 상당한 양, 상당한 일을 양산할 수 있고요. And can bring joy,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Even in the midst of adversity. 예, 되셨죠? 같이 한번 쭉 이거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keep your conscience
good and you will always enjoy happiness. For good conscience can bear a good, great deal and can bring joy even in the midst of adversity. 네, 정리되셨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ut an evil conscience. 그러나 사악한, 여기 evil이죠. 뭐의 반대였습니까? 여기 good conscience라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evil이 나왔죠. But an evil conscience, 악한 양심은 is ever restive. Restive. Yeah, restive는 가만히 못 있는, restive. 가만히 못 있는, 그리고 and fearful, 아주 두려워하는 거다. 무슨 말이, 무슨 말이죠? Yeah, a good conscience는 어때요? 네, bear a great deal. 많은 거를 생산해내고 또 뭐합니까? Will bring 뭐합니까? Joy,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evil conscience는 뭐예요? 예, restive,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fearful, 역시 감정적으로 두렵게 한다라는 거죠. 예, 뭐죠? An evil conscience, 선하지 않은 양심은 이렇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네, 네거티브한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But an evil conscience is ever restive and fearful. 예, fearful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good conscience와 evil conscience를 대조하고 있죠. 앞에서는 뭡니까? For good conscience can bear a great deal and can bring joy, even 심지어 어디 사이에서? In the midst of adversity, 즉 역경의 한가운데서.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혀 역경이 없는데도 예, 가만히 못 있게 하고 fearful,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Evil conscience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The sweet shall be your rest. 아, 달콤함이 너의 안식이 될 거다. 근데 언제, 어떻게, 뭐 하면?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너의 양심이 너를 비난하다, 꾸짖다 라는 말이죠. 비난하다, 꾸짖다, reproach. 자, 너의 양심이 does not reproach you,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sweet shall be your rest, 달콤함이 너의 안식이 될 것이다, 너의 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rest는 어떤 뜻입니까? 예, 쉼, 안식 이런 뜻이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을 때 네, 어떤 주유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걸 gas s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gas station이 뭡니까? 여기 rest area.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면 휴게소에 해당됩니다. rest area. 네, rest가 무슨 뜻이에요? 쉼, 휴식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휴게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큰 휴게소가 없어요. 외국에는 예, 듬성듬성 이렇게 네, 햄버거도 먹고 에스테이션에 주유도 하고 예, 뭐 담배도 좀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스낵도 좀 살 수 있고 네, 그런 장소가 예, 듬성듬성 있습니다. 한국처럼 막 거대하게 뭐 이게 그런 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rest area 여기서는 rest라는 건 쉼, 안식이다. Sweet shall be your rest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이 문장은 좀 외워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Sweet shall be your rest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됐습니까? 한번 더 외워볼까요? Sweet shall be your rest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되셨어요? 네.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외워볼까요? Sweet shall be your rest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네, 이렇게 좋은 문장들은 그냥 읽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Sweet shall be your rest if your heart
does not reproach you. 예, 그래서 그냥 문장을 나중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reproach라는 단어도 외우게 되고 rest, sweet, if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 기본적인 문장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네.